다음 소식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강력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부천시의회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가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정산 부천시 의원을 전화한 글에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박정산 시의원입니다. 예,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요. 자, 먼저 배경을 설명해 주실까요? 지금 이제 그 우리가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여러 민원들이 발생을 하고 이제 범죄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고 및 이제 민원은 해마다 늘어나는 이제 추세이고 특히 또 코로나19로 여파로 인해서 이제 외부 활동이 주로 집에 있다 보니까 더 이런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층간소음 이제 상담도 매년 이제 급증이 올해 보면 9월까지 총 24만 1,079 건이나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기관 상담에 또 이렇게 실질적으로 상담은 안 했지만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는 경우도 되게 많을 건데 이런 것까지 합친다 하면은 우리가 대단히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형법으로 개입할 법적 근거는 없죠. 그래서 결국은 전문가들 또는 당사자 간 중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현재로서는 형법 제정은 과잉 대처라는 의견들이 다수여서 검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지자체라도 이런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자체적으로라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주민들이 좀 쾌적한 공동주택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이제 조례안을 이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네, 조례에 담겨 있는 내용도 자세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결국은 이제 우리가 형법으로 이게 관여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자율에 맡겨야 되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부천시에서는 이제 시장이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각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게 좀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입주자 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생활 수칙을 마련하고 이제 홍보를 하고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 상담 정보를 제공, 그리고 제6조에 따른 이제 관리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도 실시해서 그 밖에 이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이렇게 규정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에 발의하신 조례를 통해서 기대되는 효과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결국은 이렇게 이거는 서로가 존중하고 배려하는 이제 마음이 있어야 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사유재지만 공동으로 또 서로의 그런 사생활 침해가 돼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스스로 그거를 인지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노력하는 방법이 그냥 말로 해서는 될 것 같지는 않고 시에서도 어떤 당근을 제시하고 각 공동주택에 이런 문제들이 적은 아파트에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좀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자꾸 분쟁이 일어나는 곳은 어떤 시위원회와 아파트 자체적으로 상담을 해서 주민들이 절대로 이런 문제로 분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게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들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보는데요. 어린아이들의 시각으로 보느냐, 어른들의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이런 문제들은 부모 간에 아니면은 층간에 사시는 분들이 서로 그런 문제를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입장이 아닌 상대의 입장으로 이게 결국은 이게 심해지면 이게 범죄 행위라는 그런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런 좋은 그런 선순환적인 그런 시민의식이 함양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까지 부천시의회 박정산 의원이었습니다.